어느 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강이 참 못됐다. 전참시 출연까지는 제가 제 모습 그대로 너무 자유로웠거든요. 제가 저도 모르게 저번 전참시에 나온 저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그 프레임에 갇히게 되더라고요. 나 무해한 사람이 돼야 되나? 그런 모습으로 보여야 되나? 안녕하세요. 저는 최강희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CBS 라디오 최강희의 영화음악 DJ를 하고 있고요. 나도 최강희 유튜브 유튜버로 활동 중입니다. 1995년 신세대보고서 어른들은 몰라요로 데뷔를 했고요. 지금은 잠깐 연기를 내려놓고 다양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존슨즈 베이비 로션 깨끗한 얼굴 상에 제 사진을 보내줬어요. 머리도 선생님이 이렇게 뭐 귀밑 3cm보다 잘하면 잘라놓고 이랬거든요. 잘라주면 잘라준 대로 다니고 막 교복 단도 틀어지고 좀 단정치 못한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깨끗한 얼굴 상에 입상을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미스 레모나 선발 대회에 제가 응모를 해서 상큼상이라는 상을 수상하게 돼요. 그리고 나라는 청소년 드라마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아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제가 실질적 가장이 된 거예요. 아직은 성인이 되지 않은 시기였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자립을 얻은 것 같아요. 맨날 청소년계에서 나름 연기 잘하는 내가 참 잘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쭉 살고 있어서 쭉 성장했어요. 막 성인 연기를 하게 되는데 달콤한 나의 도시라는 드라마에 딱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내가 하는 연기가 되게 아역 연기 같고 뭔가 모자라 보였어요. 나는 왜 이렇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항상 눈동그랗게 뜰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꿈이 생긴 거예요. 좋은 연기자가 되고 싶다. 이제는 엄마가 너 그렇게 할 거면 연기 때려쳐. 뭐 집에 늦게 들어오고 이럴 때 그러면은 왜 이건 내 꿈인데 나는 내 꿈이 연기자야 나는 집에서 때려치라 그래도 좋은 연기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애절한 영화를 찍어요. 이 영화를 찍게 된 계기가 작가님이 저랑 되게 친했어요. 작가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강짱은 모든 연기가 귀엽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에 되게 또 꽂혀요. 아 나 귀엽지 않은 연기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귀여운 모습을 조금도 보여주지 않겠어. 되게 애기 같죠. 그래서 안 귀엽고 싶어서 담배 피는 시간이 있었는데 담배도 그냥 안 피고 막 거꾸로 피고 이렇게 막 던지고 막 그렇게 연기를 열심히 했는데 이게 내 모습을 부인하면서 나한테 없는 걸 하려고 하니까 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나 연기 때려쳐야겠다. 나 연기 진짜 너무 못하겠다. 너무 어렵다. 문만 닫으면 눈물이 났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바닥을 치게 돼요. 이제 존재감이 없다가 막 4차원이란 별명도 생기고 뭐 취미로 한 헌혈과 골수이식 때문에 천사 같다는 이미지도 붙고 동안 뭐 귀엽다 뭐 여러 가지 엉뚱하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면서 들킬까봐 내 실제 모습을 알면 사람들이 안 좋아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교회에서 만난 그 PD님 계셨는데 그분이 월드비전 직원분이셨는데 제의를 해주셔서 아프리카로 2016년도에 처음 가게 돼요.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화면에 담기면 얼마나 꼴보기 싫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프리카에 가게 되고 굉장히 착한 마음도 있고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프리카에서 하늘의 별을 딱 바라봤는데 거기 별이 보석처럼 밝거든요. 총총총총총총 음악을 들으면서 하늘을 보는데 눈물이 막 났어요. 아, 내가 별을 보고 올 줄 아는 사람이구나. 카메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내가 나를 발견하는 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내 안에 좋은 것을 발견했지만 아직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게 돼요. 내가 행복하지가 않고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잠깐 내려놓고 나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 라고 했던 우리 가족이 그동안 고생했다 라고 말해줘서 너무 용납의 그런 기쁨을 느끼고 또 저희 매니저에게도 동의를 받고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라고 저를 격려해주고 축복해줬어요. 가족 모임처럼 저에게 또 다른 가족이 있어요. 송은이, 김숙, 그리고 또 제 친구 또 한 명. 설날에 모였는데 너 정말 뭐 연기 그만둔 거야? 이런 얘기 하다가 다시 하라. 뭘 또 그러고 있냐. 너가 하는 거 잘하는 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고깃집 하는 친구가 그러면 강자 너 우리 집에서 저 설거지 할 수 있어. 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이제 수기 언니가 너 그러면은 우리 집 청소 좀 해줘. 청소나 해. 할 수 있어? 그래서 당연하지. 나 청소 제일 잘해.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고깃집에 인천의 고깃집에 출근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되게 긴장됐어요. 이제 전철을 타고 갔는데 막상 가니까 주방 홀에 있던 20대 애들은 저를 다 모르고 심지어 제가 주방에서 한참 이제 설거지를 처음에는 의식하면서 막 모자 쓰고 땀 흘리면서 마스크 쓰고 하다 나중에는 막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이모 야채 좀 넣어주세요 막 이렇게 주고 그렇게 상황이 된 거예요. 생각보다 남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구나도 알게 되고 별일이 안 생기는구나도 알게 되고 그 자유를 맛보게 되면서 그때부터 되게 신나졌어요. 되게 설거지도 신나게 하고 살고 청소 이제 내가 한다고 하는데 청소하는 것도 처음에는 좀 부끄러웠는데 되게 즐거웠어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청소고 만족감도 있고 그러면서 시선에부터의 자립을 하게 됩니다. 전참시 출연까지는 제가 제 모습 그대로 너무 자유로웠거든요. 내가 지금 얼마나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나인 그대로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해줬어요. 막 너무 자유롭다. 그리고 너무 무해하다. 나로서 사는 모습에 되게 힐링이 됐다. 라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저번 전참시에 나온 저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건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데 어느 날은 또 뭐 사람이 시련도 당할 수 있고 뭐 아픔도 겪을 수 있고 어떤 일상의 일들로 인해서 잠깐씩 이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그 프레임에 갇히게 되더라고요. 난 무해한 사람이 돼야 되나?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나? 하면서 남이 보는 내가 가공된 내가 아니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을 되게 다 잡았던 것 같아요. 김혜자 선생님과 2016년도부터 계속 친하게 저의 멘토처럼 생각하고 가끔씩 방문하고 지냈었거든요. 선생님께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최강희는 참 괴짜다. 특이해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셨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강희 참 못됐다. 최강희는 엄마의 기쁨을 빼앗았네. 최강희가 엄마한테는 자랑거릴 텐데 엄마는 이제 무슨 낙으로 사실까? 하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생각만 했었구나라는 그렇게 멍하게 있는데 바로 CBS 라디오 최강희의 영화음악 그땐 신지혜의 영화음악이었는데 이미 전화를 받는 순간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출근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서 라디오 DJ를 시작하게 됐고 어머니가 굉장히 행복해하세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들으시고 라디오 끝나고 집에 밥 먹으러 가면 이어폰 가서 꽂고 계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을 배워가는구나. 그게 참 행복하구나. 제가 또 한 번 성장했다고 느껴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남의 시선 때문에 힘이 들었잖아요. 내가 보는 그 프레임 안에 속고 있지 않나. 너무 화려하고 좋은 것들만 박제돼서 보여지니까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나는 나고자 같고 나만은 안 행복한 것 같고 그런 모습에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숨구멍을 열어주고 싶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게 꿈이었어요. 제가 말해놓고 다니던 게 있었나 봐요. 그 교회 옛날에 같이 다니던 동생 한 명이 저에게 유튜브 제안을 해주었는데요. 그때 나도 최강희 제안서를 보내준 거예요. 근데 마음에 너무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너는 내 마음을 잘 아냐?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배가 3년 전에 하고 싶다고 했던 그 유튜브 내용을 자기가 시연해 본 거라고. 그래서 아 나는 꿈을 꾸기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얘는 만들 줄 아는 사람이구나. 나는 내가 드리머도 되고 메이커도 될 줄 알았는데 나는 꿈꾸는 사람이구나. 저의 모습도 알게 되고 그 친구랑 같이 협력해서 지금 유튜브 나도 최강희를 만들고 있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그런 대사를 쳤어요.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한 줄 알아? 내가 쓸모 있다고 느껴질 때야 라는 대사를 쳤는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진짜 행복했어요. 뭐냐면 제가 유튜브로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는데 그 직업을 다 잘할 줄 아는 건 아니잖아요. 야쿠르트 배달하고 있었는데 공장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여기 공장분들이 야쿠르트를 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려가서 몇 개 가져올까 하면서 그걸 챙겨오는데 아 이게 내 쓸모구나. 내가 나로 쓸 때 이렇게 기분이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사장 같아요. 막 불삭기로 막 땅 파놓은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내 인생은 죽을 때까지 자립하는 거겠구나. 좀 근사하게 말하자면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구나. 오늘도 오늘의 저를 발견하면서 조금씩 자라나는 것 같고 마지막 인생 그래프를 그 잘린 면에 가장 올라가는 가파른 길로 설정해 놨어요. 이제는 쭉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깨달음들을 하면서 또 어느 순간은 다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끝까지 저를 잘 찾아 나가면서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꿈의 자립에다가 별표를 쳤고요. 이거는 인간의 자율성. 내가 내 스스로 내 꿈을 선택한 거니까. 그 다음에 시선으로부터의 자립에 별표를 쳤어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나 스스로에 집중하게 되었던 계기, 또 그 기쁨을 느꼈던 순간, 그리고 지금에다가 별표를 쳤어요. 어제도 괴로웠는데 이제 괴로운 게 더 이상 지겹지도 않고 너무너무 좋아요. 아무튼 오늘이 제일 비상하는 또 일어나는 하루인 것 같아요. 힘들 때 가장 도움이 됐던 건 그림 치료, 음악 치료를 받아봤어요. 음악의 가사에 몰입해 보면서 음악을 느껴보라고. 가사는 뭐 무거운 짐을 내려놔 뭐 이런 거에 반복이었는데 어딘가로 여행을 가는 듯한. 오로지 그 음악이 얘기해 주는 것들을 그리고 틀린 것은 지워가기도 하면서 큰 치유를 경험했던 순간이에요. 저에게 자립이란 스스로 서는 것입니다. 사람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넘어지지 않으려는 것보다는 넘어졌다가도 스스로 이뤄낼 수 있는 용기가 자립인 것 같아요. 인생은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니까 그냥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고 좀 못난 모습도 찾고 좋은 모습도 찾고 변해가는 내 모습을 좀 즐겨간다면 하루하루 즐겁지 않을까. 저는 즐겁거든요, 사실. 안 즐거워 보이나요? 우울할 때도 있지만 그것도 전 즐겨요. 아, 난 마이너의 성향이 있는 사람이야. 무슨 애니어그램 같은 거 보면 날개라고 하잖아요. 뭐 과거에 나의 자랐던 모습, 지금의 자란 갇혀진 한쪽 날개를 잘 펼치고 뒤뚱뒤뚱하면서 날아가는 게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아, 청소 꼭 잘해야 돼, 근데? 청소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 요리를 난 너무 못하거든? 요리도 잘하는 사람 있고 치우는 걸 잘하는 사람 있어. 지금 치워야 돼. 이따가 치우면 모든 게 다 이따가가 돼.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지금 세탁기에 넣어야 돼. 청소하는 습관은 굉장히 건강한 습관이기 때문에 그 나를 사랑하는 습관이기도 해. 그런 거는 그냥 양치질 배우듯이 그냥 해야 돼. 나 너무 꼰대 같아. 그 나이 때 내가 느끼기에는 다 좋거든, 친구들. 특히 나쁜 일 같이 할 때 더 좋더라고, 나는. 그때 꼭 좋은 사람 만나야 돼? 그냥 많은 시행착오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되지. 괜찮아. 그냥 살아. 하늘이 너를 보호할 거야. 나쁜 애들한테 알아서 손절 당할 거야. 축복한다.